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은 플리마켓에 내놓을 옷을 한번 포장해 볼 거예요. 코로나와 지방에 계신 채소분들을 위해 온라인 플리마켓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린 결과 개별 포장이 투표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데 개별 포장을 하게 되면 한 7, 80개 정도 포장을 해야 하고 채소분들이 옷을 구매할 때 배송비 부담이 커지니까 제가 최대한 어울리게 코디를 해서 공개 박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소장했던 옷인 만큼 오늘 이렇게 먼지도 떼고 보풀도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를 할 텐데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장갑을 끼고 옷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혼자는 포장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언니가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옷 코디를 해야 되지? 좀 설레는데? 코디는 옆에 가서 할게요. 여기가 조금 좁아가지고. 코디 스타트! 첫 번째 옷은 양털조끼. 이 양털조끼에는 이제 원피스를 입으면 좋거든요. 바로 한번 찍찍이를 해볼게요. 딱 인사동 갔을 때 컨셉사진 찍으면 좋겠다. 그치 언니? 크기가 진짜 크다. 와, 옷 두 벌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깜빡하고 처음이라서 상신샷을 안 찍었는데 지금 찍어야 해요. 리본도 예쁘게 묶어. 무슨 옷가게 하는 옷사장 같아. 리본이 조금 안 묶이네. 됐다. 네, 이거 떼서 붙여? 응. 오케이. 자, 공기를 먼저 싹 빼준 다음에. 우와. 됐지? 붙일게. 오,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됐어. 예! 이렇게 입는 게 두 번째 코디예요. 짜잔, 치마입니다. 겨울에 입으면 딱 좋아요. 포장 완료! 대박이다. 세 번째 코디는 멜빵하고 맨투맨. 네 번째 코디는 바로 이 니트와 멜빵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빨리 포장을 해볼게요. 찍찍이는 방금 했고. 자, 이거 한번. 오케이. 다섯 번째 코디는 원피스랑 카디건입니다. 너무 귀엽죠?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가 너무 귀여워요. 이 카디건은 제가 엄청 좋아했던 카디건이라가지고 보풀이 살짝 폈어요. 그 다음 코디는 원피스와 여름에 입을 블라우스입니다. 포장해 줄게요. 다음 코디도 원피스와 블라우스. 아니, 사진에는 색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진짜 예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포장해 볼게요. 다음 코디는 니트와 셔츠입니다. 같이 입어도 좋고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걸치는 용도로 써도 좋아요. 그럼 빨리 잠깐 포장할게요. 다음 코디는 맨투맨과 롱치마입니다. 처음으로 롱치마죠. 이거는 진짜 두꺼워서 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딱 집어넣어서 예쁘게 코디를 하면 됩니다. 다음 코디는 하트 줄무늬 맨투맨과 이 반폴라 티인데요. 이 반폴라 티를 안에다가 입고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노랑노랑한 세트 니트와 맨투맨입니다. 이거 또 예쁘게 포장해 줄게요. 두 개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목이 좀 따가워서 마스크를 썼는데 그 다음은 연노랑색 니트랑 가디건입니다. 그 다음은 크롭 후드티와 청 반바지입니다.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니아르 세트 옷입니다. 예쁘죠?
치마랑 여기 러브러브라고 적혀져 있는 셔츠. 둘 다 기모가 들어있는 맨투맨 2종 세트입니다. 니트는 하나씩 포장할게요. 왜냐면 접었을 때 부피가 조금 커서 하나씩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름 잠옷 세트입니다. 이렇게 총 4종으로 팔 거예요, 이거는. 다음은 이 소라색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포장해 줄게요. 이 옷은 조금 키 크시고 마르신 분이 입어야 돼요. 이렇게. 소재가 얇아요. 그리고 이게 스판이어서 잘 늘어나요. 이렇게. 그 다음은 후드티랑 반폴라 티입니다. 이거 안에다가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예뻐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밥과 후드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디입니다. 체크 셔츠와 반지법 후드를 준비했어요. 예쁘죠? 그리고 바람막이여가지고 소재도 되게 좋아요. 이 모자들은 각각 따로따로 판매할 예정이고 완전 새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옷을 다 포장을 했는데요. 이제 박스에 넣으면서 몇 코디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 코디, 두 코디, 세 코디, 벌써 꽉 차는데? 네 코디, 다섯, 오, 누르니까 늘어진다. 늘어진다. 24개, 25개, 그 다음에 모자 2개, 26, 27. 인당 한 코디씩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27분에 최소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환불은 안 되며 수익금 전액 1원도 남김없이 기부가 될 겁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체인이 플리마켓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만관부!